남모를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공연이 무대에 올라서 관객들에게 치유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정효임 기자입니다. 도시와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예술 공장. 이곳에는 다리가 불편하고 말을 못하는 언청이 악기 수리공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통의 대상은 고장난 악기와 옷을 수선하는 수선공, 그리고 악덕 공장 사장뿐입니다. 하지만 이 소통의 대상도 그녀의 신체적 불편함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어느 곳에도 기댈 곳 없고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지 않는 차가운 시선들. 그녀는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때 그녀의 마지막 선택을 방해하는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다름 아닌 늘 그녀 옆에 있어주었던 보이지 않는 신비의 존재였습니다. 실제 장애를 앓았던 배우가 무대에서 열연을 펼쳐 공연은 관객들에게 더한 감동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에서 저의 이런 치부 자체가 드러나는 거가 처음엔 그거 자체가 마음이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의 이런 장애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을 갖게 되고 소극장 무대에서 조명과 영상, 음악, 춤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예술극장 쇼는 대학로 마로니에 예술극장에서 오픈런으로 관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